다른 주제입니다. 네. 토론 주제는 다시 태어난다면 하하로 태어나겠다. 또는 다시 태어난다면 노홍철로. 아니, 이거 너무 쉽잖아. 누가 쉬워? 이런 건 나지. 누가 딱 봐도 어렵는데. 야, 딱 봐도 나지. 형, 얘. 하악하니까 우리는 너희들로 태어나고 싶지가 않아. 900 번 다시 태어나도 나를 태어나. 나도 무조건 나. 내가 나를 얼마나 사는데 알잖아. 나 이거잖아. 아니라 그 누가 비교하면 나를 태어나. 야, 나도 마찬가지야. 너네가 서로 다른 애로 태어나겠다는 것도 이상하지. 아, 이건 명수형이. 물어도 돼. 이건 명수형이냐 준하형이냐 못지않게 어려운 질문이네. 그게 왜 어려워? 그건 준하형이지. 어렵지. 나지. 이렇게 명수형이랑 준하형이요? 아니야, 그건 또. 나는 하 쪽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진짜로? 얘가, 얘 왜 이렇게 사실인 거야? 얘는 나한테. 아, 이것도 쉽지 않네. 야, 근데 진짜 너무 다르다, 색깔이. 아, 뭐. 아, 외모는 별로 둘 다. 형, 진짜 외모 귀여운데 약간 섹시하게 있잖아. 외모도. 아, 니가 또 뭘 귀여운데 형, 섹시하게. 내가 성숙이 비슷해. 네, 그 생각이 있어, 그렇지. 아, 이거 뭔데? 성숙이 때 난리나. 한 몇 년 비숙이잖아. 아니, 성숙이랑 비숙이. 얘 머리로. 얘는 또 몸 관리 진짜 못해요. 얘 마음 먹으면 해. 내가 응! 하면 해, 난. 얘 지금 얼굴 너무 커. 내가, 형. 앉아있으면 몰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손도 커서. 시험 몰라, 시험 바람도 안 되잖아. 몰라, 야, 너 얼마 전에 너. 니가 하는 프로그램 소속사 소속사. 아니, 그것도. 시험 바람이 안 돼. 야, 그거는 왜. 소속사 대 소속사의 엄청난 대결. 안 돼. 야, 그걸 왜 트레이닝을 하면 되죠. 저 나 마모가 대 소속사. 오, 매력적인데. 소속사 대 소속사 펼치는. 소속사 대 소속. 빨리 해 봐. 완전 빨리 진행을 해야 돼. 천천히 하는 것도 다 이제는. 그리고 홍철이 털이 너무 많아. 털 많고. 나 맹세하고. 저 얘 털 봐. 얘 털 봐. 하나 있지. 저 여기 털 이렇게 있는데. 나는 또 얘 털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래. 여기 겨드랑이 하면서 열이 솟아 있거든. 형, 내 눈은 아닌 것 같아. 나는 형, 털도 깨끗해. 아우, 눈 알지 마. 나 미안한데. 산발적인 거 많아. 털 많고. 얘 동전 못 찍잖아. 보인 데만 많지. 자. 잠깐만. 아, 개구리 소리잖아. 개구리 소리야. 개구리 소리야. 아, 근데 나는 하하가 더 싫어. 쭉쭉 받아, 쭉쭉. 아, 나 그런 거다. 그런 거.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아? 아, 진짜 나 그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자. 내 이름 모두가 기억한다고. 모자 딱 이렇게 봤지. 나 그 약간 두상도 약간, 어? 기억. 아, 또 거기 화고네. 아, 이런 모자 딱 어울려야 돼. 자동차, 남자는 자동차 형, 이런 거 딱 멋있잖아. 나 베레모 대마라 형. 특이한 모자. 끝났지? 야, 왔다. 그래? 야, 이거야. 야, 왔다. 아, 이거 왔다. 아, 이거 뭐야, 이거. 페이야, 페이사. 야, 이거 한 방이 이거 한 방이 크네. 영국 경찰 같아. 베레모, 베레모. 아, 이거 한 방이 크다. 나는 좋아해. 안겨주마. 야, 이런 안경 마찬가지다? 이런 것도 난 쓰면은 아까 느낌이 있게. 어,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근데 얘 쓰잖아? 얘는 되게 작아 보인다? 얘 통통. 형, 나는. 야, 진짜 귀여워. 진짜 못생긴 영국 경찰 같다. 비행기 타다가. 야, 지금 어디서 떨어져도 다 적응해. 나는 그냥. 야, 두 시간만 주면 적응해. 적응하는 거지. 장난 아니야. 네 얼굴이 너무 없어. 괜찮아. 야, 너 진짜. 경험하면서 한 번도 쓴 거지. 재밌게. 최종 의견을. 거수로 투표하겠습니다. 아, 이건 너무 어렵다. 잠깐만. 그럼 눈을 감고 거수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하하로 태어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손을 내려주십시오. 다시 태어난다면 노홍철로 태어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손을 내려주십시오. 그렇죠. 자, 이제 다시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야? 아, 뭐야? 당첨하지 마. 아, 잘해. 저거 야, 진짜 우리 프랑. 아, 얘 진짜 멋있네. 아, 그러니까. 진짜 인정해. 아니, 좋아. 야, 나는 이제 방이 더 이상 좁아질 데가 없어. 어? 아, 이거 진짜 힘드네. 존중합니다. 아유, 좀 누워요, 갔다. 아우 졸려, 아우 졸려. 아하, 다시 태어난다면 하하로 태어나겠다 또는 노홍철로 태어나겠다. 적은 수 인원이 선택한 쪽이 면제부를 받게 됩니다. 뭐라고요? 적은 쪽? 적은 쪽?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손수결이에요? 아이, 또 왜 이래? 아, 뭐야 또. 그럼 어떻게 하는 거 다시. 적은 수가 나와야 된다고요? 아, 손수 쪽의 의견이 나온 사람들만
벌을 받지 않습니다. 아, 나. 야, 이거 변심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야, 이걸 어떻게 되냐 이거? 야, 소수민 이거 진짜 눈치 게임이네. 피곤하게 만들어, 그렇지 않아 피곤한데, 아이. 미치겠네. 아, 이거 진짜 미치겠다. 아니, 이거 소수결을 또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아, 사람 또 불편하게 하네. 심리적 압박이 엄청나구만, 오늘. 아, 이건데.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거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다시 태어나면 하하로 태어나겠다. 총 두 분. 어? 두 분. 어? 어? 아, 그래요? 아, 이게 더 헷갈리잖아, 이러면. 야,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걸 왜 알려주지, 그러면? 와, 야, 그럼 소수결이면 이거 반대해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떡해. 근데, 야, 이거. 와, 이게 너무 복잡해지는데? 소수결을 알려주니까 또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할 거 아니야. 와. 아, 미치겠네, 이거. 소수, 소수. 와, 진짜 너무 헷갈린다, 진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아, 고민되잖아, 아. 진짜. 야, 엄마냐, 아빠냐 보다 더 어렵다. 아, 들고 나가느냐. 아, 한번 접느냐. 와, 진짜 너무 헷갈려. 아, 그래, 갑시다, 이거. 아, 자꾸 시간을 주면은 이거 자꾸 헷갈리니까. 아, 저거를 괜히 들었네. 아. 야,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아, 소수결. 아, 솔직히 둘 다 별론데. 이걸 갖고 좋아서 접는 건 아니야. 아니 진짜 둘로 태어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막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갖고 고민하는 우리가 한심하다 진짜. 아 작전들 쓰지 말고 이거 저 진심으로 합시다. 예? 안 바꿔. 에이 모르겠다. 아 그래 어차피 쟤네들로 태어날 일 없으니까. 이게 뭐야 이게. 자 끝. 자 빨리 보죠. 빨리 보시죠. 그럼 지금부터 아.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예. 먼저 하하. 아. 다음 노홍철, 유재석, 정준하, 아. 정경근. 아 원래 다들 꽉겠지? 아 마지막에 변심들 했겠지? 네 아무리 소수결이든데 홍철이처럼 못 살겠다. 그럼 지금부터 한 명씩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통틀어서 해주지. 소수결. 아, 다시 태어난다면 하하로 태어나겠다. 야 다른 인생 살아봐야지. 야 곧 죽어도. 노홍철. 동원이도 들고 싶으면 들어도 돼. 노홍철로 태어나겠다. 아 인간들 정말. 제대로 뭐 그러겠지. 유재석. 하하하하. 야 이거 어떻게 되지? 야 이거 어떡하지? 다시 태어난다면 하하하하. 하하로 태어나. 아~ 좋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홍철이처럼 못 살아. 아 왜 나로 태어나요 형. 한 명 더 한 명 더 한 명 더 하. 정준하. 제발. 다시 태어나면 하하하하. 노홍철로. 그렇지. 오케이. 아, 마지막. 그렇지. 오케이. 아, 마지막. 어, 이런 동전 나면 큰일 났는데. 아. 박명수. 다시 태어난다면. 노홍철. 하하. 다시 태어난다면. 노홍철로.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좋았어. 형돈이랑 제발 나 적지 마. 좋았어. 형돈이랑 제발 나 적지 마. 좋았어. 차라리 비겨라. 제발 비겨. 다시 태어난다면. 제발 비겨라. 제발 비겨라. 비겨. 비겨라! 제발 비겨! 다시 태어난다면 제발 비겨라! 다시 태어난다면 제발! 하하로 태어난다면 아 뭐야! 하하로 태어난다면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그럼 괜찮아!
그럼 괜찮아. 그럼 괜찮아. 전장. 결과는 3대3 동수. 아, 맛있어. 저는 더 좋은 방으로 옮겨드릴게요. 아, 나는 도망갈 때가 없다니까. 엄청 멋있다니까. 엄청 멋있네. 엄청 멋있네.